같은 기록이고요. 홈런 8개 가운데 4개가 기아. 예. 자, 이 공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합니다. 4위입니다. 홈런 10개, 38개 썼죠.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왔네요. 바깥쪽에서 멀리 돌아 들어오면서 첫 타자 안치홍을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4연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변하고 이렇게 스트라이크아웃으로 이대호가 물러납니다. 아예 배트가 나올 생각도. 판원희 선수의 저 커브가 좌투 상대 강점이 있는 권희동 상대로 사구 루킹 삼진 하고 있는데 원볼 면 안타가 나오는 느낌에 또 아마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스윙 삼진 연속 탈삼진 기록하고 있는 토마스 판원희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수로비드로 나왔던 스윙을 해줘야 된다. 나다우 상태 1루 이번 이닝 아웃 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토마스 파노니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 네,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윙 삼진! 나다웃 상태에서 탱크하면서 투아웃 비빔 맛이 그러니까 스윙 삼진아 오렌트에서 스윙 삼진아 오십니다. 자 지공 두 개로 잡아내면서 선수가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황노 변화구에 크게 돌아갔습니다. 스윙 삼진 피안타를 맞고 투앤원 이번 이닝 13개째 앞쪽에 삼진! 먼저 휴당했었던 터크만 계속된 득점권의 기회 캡틴의 모습 오엔터 포스윙 삼진아 길었던 한화의 공격 이제야 끝이 납니다. 여긴 수비 시프트 투앤원 페인터 간점 사타를 삼진! 노아 좌타자가 이 배트를 내놓은 궤도가 정말 1회말 삼성 라이언즈 공격 김지찬 선수의 경기에서 2할 7푼 8리의 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아 타율 컨디션을 마련해 주는 건데요. 호수로는 지금 열정이 조금 덜 나가고 높은 공에 스윙 삼진아 그때 타율도 5할 3푼에 넘어 높은 공에 스윙 삼진아 3연속 두루 성공. 예.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맞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자, 오재일. 높은 공에 스윙 삼진아. 시와도 첫 맞대결을 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떨어졌었는데. 그러나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타율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진 승부 스윙 삼진 뜬 공 이후 KK 탈삼진 두 개와 함께 오늘 경기 경쾌한 출발을 알리고 있는 선발 투수 토마스 파논입니다. 2회 초 피칭에 나서겠습니다. 그렇죠. 5-2에서 그러나 방망이 참지 못합니다. 스윙 삼진 던 이 전희선 선수였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최근에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바깥쪽 공에 송이 나가면서 스윙 삼진. 나서는 토마스 파노니 선발 투수입니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 투투에서 복판 헛스윙 삼진 아웃. 높은 공 스윙 삼진 아웃. 동훈 선수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선수 변하고 스윙 인정 1루에 나다웃 상태에서 1루에 던지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게 순간적 안타 공동 5위 스윙 여부 주심선에서 스윙이 인정되면서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1루 송구하는 거 지금은 별 그러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들어왔어요. 루킹 삼진 되니까 그렇죠. 첫 안타 이어서 첫
오구 스윙 삼진. 알겠습니다. 변하고 루킹 삼진. 정말 올 시즌 잘 싸워온 거죠. 투수들을 다 불펜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경기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루킹 삼진. 그렇죠. 그렇게 예. 벗어나버리고 스윙 삼진. 커브 이후에 또 빠르게 판호이 선수를 상대할 때 김현수 선수였는데 트라이 3구 삼진. 스윙 삼진 투아웃. 3루수와 1루수는 약간 전진. 스윙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3점으로 잡아내고 있는 토마스 파노리. 점권에서 큰 점수 만들어줄 수 있을지. 바로 3진. 두 타자를 모두 3구 3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토마스 파노리. 보내줍니다. 변하고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또 한 번 3진으로 잡아냅니다. 적시타 그리고 상대 실책 오른쪽으로 다 당겨져 있고요. 아 목판 변화구에 예. 또 한 번 당하고 마는 김재환. 그렇습니다. 진정된 모습을 참고 스윙 삼진 145의 속구로 김인태를 잡아내면서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네. 야, 한 달 동안 공격 1루입니다. 15.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아. 보통 포수에게는 피에서도 그런 영향들이 미친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공이 어디까지 오게 아, 예상을 하기가 어렵다. 그 썩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떨어지는 변화구에 스윙 삼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도 많이 하고 팬들은 용납하지 않고 그 카운트입니다. 다시 바꿨죠. 드롭합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불면서 2루에서 이제 중성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오늘 연결 지시를 못했습니다. 수비를 조금 더 집중할 뿐하지 않아요. 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여덟 번째 탈삼진을 네, 두 경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114개를 기록했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7이닝 무실점 대비하는 거예요. 어허. 네. 4구째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희산이라는 또 좋은 신인을 발굴해냈어요. 맞습니다. 2&2에서 약간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 투수에게 상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스윙의 삼진 아웃. 좋은 선발 투수로 보유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째려 맞습니다. 차이가 좀 크죠. 결국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전해산 두 아웃입니다. 주자 없습니다. 김민식 효과적입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민식. 김강민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쪽 변하고 헛스윙에 삼진 아웃. 스윙을 유도를 해냅니다. 네, 오늘은 던진 경우를 지금 거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쪽 헛스윙에 삼진 아웃. 투수를 때려내려면 그건 타격 기술도 아, 네. 결국은 변화구가 높게 되면서 경기를 내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첫날 하열 경기가 훨씬 더 아쉬움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남지민 선수의 성장 전이 클로즈도 닫고 저렇게 투구를 하게 마운드를 한번 탭을 하듯이 더 찍고 나가는 파노니에 떨어지는 변화구 스윙 삼진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타자 유로결 유로결 5구 떨어지는 변화구 낫아웃 1루로 빠르게 뿌리면서 정리합니다. 두인 노시환 2구 4구 높은 볼에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준비가 너무 늦습니다. 네. 원볼 3구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인데. 5구째 다시 변화구에 스윙 스트로크 아웃 나다 아웃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2구 볼을 잘 속지 않고. 예. 높은 볼에 스윙. 아 지금 제가 변화구 왔을 때도 타이밍 좀 늦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구 5구 7구째 스윙 인정 스윙 삼진. 스윙 삼진. 위기를 탈출하고 있는 토마스 파노니. 오지환 5번 타자 조금 좀 신중한 그런 서건정 선수가 이미 스윙 삼진 송구를 그리고 지금 함께 데려오셨네요. 스윙 여부 돌아왔습니다. 이 선수는 7인까지 갖춰야 되었고요. 변화구의 스윙 삼진 송구하면서 95개 뿐이 투구를 하지 않았어요. 119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올해 부상 때문에 좀 아쉬움 많은 경기를 뛰신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자 3구 매트가 돌아갑니다. 원볼에서 2구째 쳤다고 합니다. 후배들 가르치고 있었다는데. 자 몸쪽을 찔러내면서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원투에서 스윙 삼진 물러납니다. 그렇죠. 버스트라이 원투의 카운트 스윙 또 하나의 삼진. 엄지 손가락을 살짝 치켜 올려줬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변하고 루킹 삼진. 사이클링 히트도 쳤습니다. 예. 네. 스윙 3구 삼진. 계속 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그거 못 봤는데. 스윙 삼진. 교체에 들어온 잠실 빅보이 이지원.